지금 부산에서는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영화 기자님 부산 다녀오셨죠? 네. 지난 2일에 개막을 했는데요. 이제 반환점을 막 돌았습니다. 네. 논란과 화제의 중심, 단연 다이빙벨 영화 이야기 네. 빼놓을 수 없겠고요. 탕웨이 씨 얘기 또 빼놓을 수 없겠네요. 뭐 개막식과 해운대 야외 무대 등에 뭐 수많은 스타들이 빛을 발산을 했고 예. 또 많은 영화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네. 사람들의 관심은 단연 다이빙벨과 탕웨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다이빙벨은 상영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많아 외압 논란이 일면서 뭐 많은 관심들을 모았는데요. 어제죠. 6.1 부산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봤고요. 영화제에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서 사복경찰이 극장 주변에 제법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졌고요. 부산영화제는 다이빙벨 상영으로 후폭풍도 제법 겪을 것 같습니다. 부산영화제는 이제는 또한 또 탕세대기라고 불리는 탕웨이 또 1박 2일 동안 부산에 머물면서 남편 김태훈 감독에 대한 내조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바쁜 일정을 쪼개 김태훈 감독이 전인 곳으로 있는 단국대학교 영화 콘텐츠 전문대학원 특강에 깜짝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김태용 감독의 제자들을 만났다 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탕웨이 씨가 이 수업에 참석한 것을 두고 좀 뒷이야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탕웨이는 그러니까 2일 개막식 레드카펫과 3일 이제 초청작인 황금시대 공식 기자회견에 이제 참석을 해서 내외신의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요. 네. 아, 그렇지만 탕웨이는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하고 또이 공식 기자회견과 부산영화제 공식 데일리 인터뷰를 빼곤 모든 일정을 고사한 채 남편 내조에 힘을 썼습니다. 다른 일정을 못한다고 한 상태에서 남편 수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서울로 떠난 터라 특히 중국 언론에서 좀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 언론들로선 따로 인터뷰할 시간은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도자료로 탕웨이가 김태용 감독 수업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니까 화가 날 만도 했을 것 같고요. 예. 탕웨이 소속사에 항의도 많았답니다. 재밌는 건 탕웨이가 김태용 감독 수업에 참여했다고 보낸 보도자료에는 장소가 어디인지가 없었습니다. 탕웨이 수업이 워낙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부랴부랴 장소를 섭외해서 부산영화제와도 이제 관계가 있는 대학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진행을 했는데요. 단국대 수업에 다른 대학교 장소가 쓰였다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장소를 빼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언론에선 천안에 있는 단국대 탕웨이가 나타났다고 쓰기도 네. 했고요. 뭐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많은 매체들이 그대로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해프닝이었죠. 예, 탕웨이 씨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인지 예, 네. 가늠이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낮보다 또 밤이 더 아름답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랬나요? 뭐, 낮과 밤 모두 다 아름답긴 하지만, 뭐, 예. 밤에는 밤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배우들은 물론 영화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이제 해운대 포장마차촌과 각종 파티들로 뭐, 한남만큼이나 활기찬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네. 처음부터 해운대 포장마차촌은 뜨거웠습니다. 마담 뺑덕으로 부산을 찾은 정우성과 일필성 감독의 등장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안성기와 김소은, 이선균, 신민아, 조종석, 김수현 등 많은 스타들이 포장마차촌을 찾아 이곳에 온 부산 시민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사실 해운대 포장마차촌은 가격과 서비스가 악명이 자자하기로 유명한데요. 네. 해물라면이 5만 원이 넘으니까요. 또 그렇네요. 멀쩡하게 자리가 있는데도 자리 없다고 하기도 일쑤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배우들이 이곳을 많이 안 찾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는 배우들의 모습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포차의 경호원들이 이제 진을 치기도 하고 소동이 일기도 하고요. 올해도 한 배우가 처음에 멀쩡하게 사인을 잘 해주다가 나중에 네. 이제 취해서 아 몰라 이러라고 이러면서 사인을 부탁했 그렇 이랬더니 사인을 부탁했던 뭐 팬들이 욕을 하고 가는 모습을 뭐 보이기도 했고요. 예. 술 마시는데 사인해 달라고 했다가 안 해주니까 욕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 포장마차촌을 찾는 배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그 뉴가 주최한 파티에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요. 다른 메이저 배급사들이 여는 파티는 스탠딩 파티 분위기인데 뉴는 술 마시는 분위기다 보니 배우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밤늦게 여기를 갔는데요. 가보니까 박찬욱, 봉준호 감독과 설경구, 김인석, 박유천, 유승목, 한예리, 김남길 등이 얼큰하게 술에 취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유연석과 술을 마셨습니다.
아이쿠야. 네, 많은 여성 팬분들이 부러워하시는 아, 소리가 네.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 그런데요, 개그맨 박명수 씨가 또 부산을 뜨겁게 달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박명수는 이제 3일 밤 해운대 그랜드 호텔 클럽 5에서 열린 블루스피릿 파티에서 DJ 팍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G팍이라는 이름의 DJ로도 활동하고 있죠. 아, 박명수가 이날 열정적인 정말 열정적이더라고요. 디제잉 공연을 펼치면서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섹시스타 클라라가 굉장히 글래머스러한 몸매가 돋보이는 타이트한 검정 미니드레스를 입고 이제 등장해서 주위의 시선을 한 몸에 그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클러버들이 환호를 했고요. 네. 박명수와 클라라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하면은 네. 뭐 배우들이 다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에 사실 가수들도 많이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CJENM 파티 같은 경우에는 예. 게스트로 이제 한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기를 모았던 마스코로 CJM을 비롯해서 아, 오렌지 카라멜, 걸스데이, 쿨의 이재훈이 화려한 공연으로 분위기를 달궜는데요. 네. 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 쿨 이재훈의 그 공연이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뭐 춤도 췄고요. 뭐 배우들도 많이 찾았는데요. 내년 개봉 예정인 나를 잊지 마라의 정우성, 또 히말라야 국제시장, 베테랑 등 다수의 이제 CJENM 영화에 출연하는 황정민, 뭐 세시봉의 정우 등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부산 영화제잖아요. 네. 영화 얘기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많은 영화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영화제 초반에는 일단 임권택 감독의 화장이 내외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화장은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임권택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죽음을 앞둔 아내를 둔 중년 남편이 젊은 여성에게 끌리면서 겪는 마음의 변화를 그린 것입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아내 역으로 출연한 김호정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역할에 더욱 몰입할 수가 있었다면서 눈물을 네. 흘렸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린 사진이 성기 노출 질문에 대한 답변 기사에 붙여서 많이 나가다 보니 네. 마치 김호정이 눈물 노출 연기 때문에 운 것처럼 비춰서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건 김규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김규리는 김호정이 투병 생활을 했다는 걸 몰랐기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김유리도 노출 기사에 우는 사진이 많이 붙어서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화장은 기존 임권택 감독 영화와는 많이 다른데요. 이날 밤에 임권택 감독님과 이제 소주 한잔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최근 영화들과 많이 달랐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이 큰 것 같았습니다. 화장은 내년 초에 정식으로 개봉할 예정입니다. 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축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소식 알아봤습니다. 쟁쟁한 배우와 감독 또 그리고 영화인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영화 축제의 현장 11일 폐막 전까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효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